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던 브러쉬 추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손이 엄청 자주 가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베이스 브러쉬입니다. 베이스 브러쉬 추천은 이거, 필리밀리 거. 필리밀리 826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랑 공동 개발해가지고 나온 브러쉬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지금 쿠션을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되게 많이 접해본 결과 저한테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종류마다 어울리는 브러쉬들이 다른데, 저는 좀 묽은 파운데이션들을 좋아해요. 완전 이렇게 점도가 있는 파운데이션보다는 묽은 파운데이션이 좋은데, 이게 묽은 파운데이션이랑 가장 조합이 좋았어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면적이 얼굴 펴바르기에 일단 면적 크기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결이 별로 안 남아요. 보통 이런 납작 브러쉬 같은 경우는 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파츌러처럼 파운데이션을 펴바르고 그냥 퍼프로 두드리는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이렇게 펴바르고 이렇게 통통통통 두드려도 결이 없을 정도로 제가 써본 납작 브러쉬 중에 결이 제일 많이 안 남았던 그런 브러쉬이고, 그리고 또 밀착이 되게 잘 돼요. 얇게 밀착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제가 베이스 제품 중에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귀찮은 게 너무 있어가지고 도구를 되게 최소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이거를 그 전에 꼭 닦아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애정하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베이스 브러쉬는 저게 끝이고요.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저게 끝이고, 두 번째는 노즈 쉐딩 브러쉬인데요. 이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페리페라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증정용 브러쉬예요. 이번에 떡이당 컬렉션에서 쉐딩을 사면 증정이 되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이게 원래 민스코님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공동 개발해가지고 나온 브러쉬인데, 이번에 그 떡이당 컬렉션 증정용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브러쉬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써본 노즈 쉐딩 중에 제일 제일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브러쉬인데, 제가 노즈 쉐딩을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뭔가 하면 코에 윤곽이 잘안 잡히는 느낌이 항상 들어가지고, 제가 노즈 쉐딩에는 진짜 자신이 없는 편인데,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이상하게 제 코에 윤곽이 확 잡히더라고요. 사이즈도 그냥 눈에 블렌딩하는 그런 브러쉬 사이즈처럼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노즈 쉐딩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발리는 건지, 이렇게 바르면 이 콧대가 완전 확 살아나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발색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은은하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코의 윤곽을 확 잡아줍니다. 저는 노즈 쉐딩 브러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증정이 좋은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브러쉬 중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이 브러쉬입니다. 제가 아이 브러쉬 진짜 욕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잘 썼던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스 브러쉬. 베이스 브러쉬는 딱두 개를 써요. 이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오래 썼던 브러쉬예요. 안씨 ANC 128번 브러쉬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베이스 브러쉬인데, 제가 이 브러쉬를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 발색이 너무 과하게 빡 올라오지 않아요. 베이스는 사실 베이스 섀도우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해지면 눈이 엄청 답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당한 발색력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이유는 딱 사이즈가 베이스 섀도우 전용으로 나왔다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눈에다가 한번 이렇게 대보면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가 딱이 베이스 섀도우 영역까지 크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몇 번의 터치만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완성할 수 있어서 이 브러쉬를 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안시 지금 나오는 이 브러쉬들이 제가 매장 가서 한 번에 다 샀던 제품들이랑 구매 시기가 다 비슷한데 이것도 3년? 4년 정도 된 브러쉬예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조금 거슬거슬하긴 한데 기존에 처음 샀을 때는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착해요, 안시가. 이 브러쉬를 엄청 잘 썼습니다. 지금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아마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 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 될 때가 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살 정도로 애용하는 그런 데일리한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았던 브러쉬인데 오그너스라는 브랜드예요. 이건 오그너스 13번 브러쉬인데 이것도 크기가 이 안시랑 비슷하게 딱 베이스 섀도우 영역까지 바를 수 있게끔 나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하면은 이 오그너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는 일단 제가 이게 좋은 게 데일리하게 쓰기가 너무 좋고 영역이 좋아서 좋다 했잖아요. 이거는 거기 플러스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드러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 때이 안시보다는 조금 더 발색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 이것도 과하게 올라오는 정도는 아니고 안시보다는 선명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베이스 섀도우 바를 때 눈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을 브러쉬입니다. 저는 베이스 섀도우는 이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두 개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 정말. 그리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 포인트 섀도우는 일단 큰 영역의 포인트 섀도우랑 좀 작은 영역의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를 갖고 왔는데 일단 큰 브러쉬 포인트 섀도우는 안시 거예요. 제가 안시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ANC 126번 브러쉬입니다. 그 제가 소개드린 이 안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랑 좋아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보통 섀도우를 바를 때 베이스를 바르고 중간 포인트를 바르고 그리고 세밀하게 바를 포인트 섀도우를 발라요. 중간 정도 섀도우를 바르기에 딱 좋은 사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바르고 중간 포인트 섀도우를 바를 때 보통 저는 이 쌍꺼풀 이쪽 풀어주고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이즈가 이것도 그냥 몇 번의 터치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로 나와가지고 브러쉬 크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브러쉬의 발색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고 브러쉬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브러쉬의 이유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좋다. 이것도 이 중간 포인트 섀도우 용도로 너무 좋습니다. 이 세밀하게 하기에는 크기가 조금 커가지고 중간 용도로 이렇게 발라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진한 섀도우를 바르다가 너무 얼룩진 것 같다 할 때도 풀어주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브러쉬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완전 그 세밀하게 작업하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는 투크 거입니다. 투크 4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인트, 중간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눈가 이런 언더 쪽에 이건 전체를 깔아주지만 조금 더 진한 섀도우를 바를 때는 이런 전체로 깔아주지 않고 여기 삼각존 이렇게 그리는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때 이 크기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이거 투크 4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크 브러쉬가 생각보다 진짜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광고 콘텐츠 때문에 여기 브러쉬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전부 다 제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가 가지고 온 투쿠 브러쉬들 몇 개가 있는데 이 브러쉬가 이 사이즈가 딱 적당해가지고 이걸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브러쉬를 솔직히 다살순 없잖아요.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둘 중에 포인트 섀도우 꼭 하나만 사야 된다 하면 저는 이거를 살것 같아요. 이거는 세밀하게 작업하기 전에 다른 걸로 약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한데 삼각존 브러쉬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약간 대체할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하면은 이거 안식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삼각존 브러쉬. 삼각존 브러쉬는 에크멀 7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삼각존 브러쉬는 이거 아니어도 이렇게 짤뚱한 모양 있잖아요. 끝 모양이 둥글고 짧은 모양의 브러쉬는 솔직히 다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뿐이거든요. 다 버려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걸 갖고 왔는데 그 전에 쇼츠에다가 언더 메이크업 하는 쇼츠를 올렸어요. 그때 이 삼각존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진한 포인트 섀도우보단 조금 더 진한 거를 여기 삼각존에 이렇게 쓱쓱 발라주기가 딱 좋은 크기예요. 이렇게 이런 크기. 그래서 이 삼각존 브러쉬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가 제일 까다로운 브러쉬인데 바로 블렌딩 브러쉬예요. 아이라인 블렌딩 브러쉬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뭐냐면 루리디아 사선 브러쉬랑 투크 1번 브러쉬예요. 이거는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아요. 일단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제일 잘 썼던 브러쉬인데 이것도 좋긴 하거든요.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커팅 브러쉬보다 더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라인 저는 블렌딩 할때 꼬리를 항상 그 섀도우를 묻혀서 조금 더 빼주는 편인데 그때 너무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더 빼주는 용도로 이 루리디아를 진짜 애정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뺏어버린 브러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투쿠 건데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거 진짜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브러쉬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이 투쿠 거를 진짜 무조건 바로 소개할 정도로 진짜 너무 애정하는 브러쉬이고 제가 진짜 맨날 맨날 쓰는 브러쉬거든요. 뭐가 좋냐? 일단 단단해요. 너무 단단한 건 아니고 아이라인 그려주기엔 단단한 정도고 그리고 저는 이런 아이라인이나 애교살처럼 좁은 영역에는 되게 단단한 그런 모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모질과 그리고 그 정도의 그이 길이가 딱 적당하고요. 아 이거 진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브러쉬가 이거는 그냥 이 브러쉬로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기도 너무 좋고 블렌딩 해주기도 너무 좋고 심지어 이거를 언더에다가 라이너 대신 섀도우를 바를 때 이거를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섀도우 고정력이 너무 좋고 이것도 사선 커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라인 빼주기도 너무 용이하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사용을 해줬는데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줬음에도 조금 더 채워줘야 하는 부분들을 항상 이걸로 더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투쿠 1번 브러쉬 너무너무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이거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애정하는 브러쉬입니다. 진짜 만능이에요. 아이라인, 아이 메이크업에서 좁은 부위에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 브러쉬를 진짜 사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 근데 너무 루리디아는 소개 안한것 같은데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그 투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발려요. 나는 좀, 너무 진하게 올라오는 거좀 그렇다, 좀 겁난다 하면은 루리디아가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모질이, 이 강도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발색이 더잘 올라오거든요? 이건 좀더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빼기는 루리디아가 더 좋습니다. 이두개둘다 좋습니다. 그리고 애교살. 애교살도 딱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예요. 필리밀리. 이거 엄청 유명한 브러쉬인데
필리밀리 514번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되게 짧은 길이로 되어 있고 탄탄한 모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의 경우는 사실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쓰면 애교살 전용으로 나온 섀도우 같은 경우는 보통 미세한 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하면 펄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떨어질 만한 그런 모질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고, 저는 보통 애교살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섀도우를 발라주고 애교살 글리터를 올려주는데, 그냥 섀도우 올려줄 때도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쉬머 글리터 올려주기에도 이 브러쉬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로 이 애교살도 잘 그려주고, 여기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발라줄 때도 이걸로 잘 써요. 그리고 너무 진한 하이라이터, 코 하이라이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살살 펴줍니다. 되게 이 펄을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도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블러셔 브러쉬, 이것도 진짜 제가 애정하는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는 안씨 거고 이거는 리얼테크닉스 브러쉬입니다. 이 두 개를 먼저 소개를 하면, 이 두 개는 사용 용도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항상 어바웃돈 블러셔랑 조합하는 브러쉬예요. 사실 다른 거는 잘 안 쓰는데 이게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이 브러쉬보다, 그쵸? 크기가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훌렁훌렁하고 가벼운, 자칫하면 파우더 브러쉬인가 싶을 정도로 훌렁훌렁한 그런 블러셔 브러쉬예요. 그래서 좀 얼굴에 파우더 블러셔인데 베이스 컬러에서 얼굴 전체에 깔아주고 그 후에 포인트 블러셔를 발라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합니다. 제가 어바웃톤 블러셔랑 이걸 잘 쓰는 이유가, 어바웃톤 블러셔가 파우더리예요. 되게 이 피부에 모공과 요철을 확 잡아주는, 은은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브러쉬인데, 이거를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너무 과하지 않은 이 파우더리함과 컬러감이 되게 은은하게 베이스 컬러로 올라와가지고 특히나 이 두 조합을 너무 좋아해요. 베이스 브러셔가 필요했다, 베이스 블러셔 브러쉬가 필요했다 하면은 이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커가지고, 만약에 베이스 블러셔가 크기가, 이제 블러셔마다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조그만한 블러셔도 있고, 뭐 이렇게 큰 블러셔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블러셔를 바르기에는 이 브러쉬가 커가지고 안 맞을 거고, 그냥 보통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블러셔에 발라주기가 좋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어바웃톤이랑 조합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바웃톤이랑 추천.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는 브러쉬예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안씨 ANC 103R번입니다.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반 가루 용도가 아니고 베이크드 타입 있잖아요. 이거 클리닉처럼 조금 눌러져서 만들어진 그런 블러셔 브러쉬 용도로 나왔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로 하면은 컬러가 안 올라오거든요. 눌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용도로 나온 그런 브러쉬인데, 그냥 이거는 이처럼 베이크드 블러셔랑도 쓰기 좋고, 그냥 일반 가루 파우더 그냥 다 쓰기 좋은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가 딱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여가지고 일단 제일 좋고, 그리고 베이크드랑 그냥 일반 가루 파우더 블러셔랑 혼합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너무 데일리하게 잘 쓰고 있는 블러셔 브러쉬예요. 제가 이거를 써봤을 때 그냥 가루 파우더 블러셔를 할 때는 조금 더 발색이 올라오는 편이고, 베이크드 블러셔를 발랐을 때는 베이크드 타입의 그 블러셔를 되게 수채화처럼 뽀용하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블러셔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블러셔 브러쉬는 리얼테크닉스 시팅 브러쉬예요. 이거는 하이라이터 용도로 나왔는데, 저는 블러셔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하이라이터 쓰기에는 약간 안 맞아요. 그 모질이 너무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펄이 너무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라이터 하면 뭔가 이렇게 딱 고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런 용도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그 블러셔를 좀 진한 컬러들 여기만 바르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만 바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브러쉬입니다. 크기가 일단은 이런 브러쉬보다는 훨씬 작고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발색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통 포인트로 나오는 블러셔들은 컬러들이 쨍하잖아요. 컬러 채도들이 좀더 높잖아요. 그래서 확 올라오면은 너무 빡 이렇게 블러셔 실패한 것처럼 발리는데 이거는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실패할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블러셔 브러쉬로 엄청 잘 쓰고 있는 세팅 브러쉬입니다. 얼굴 쉐딩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굴 쉐딩으로는 이거 에크말 브러쉬를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턱 쉐딩을 매일매일 필수로 써주지는 않긴 한데 제가 써봤던 쉐딩 브러쉬 중에 이게 제일 부드럽고 크기가 커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에크멀 브러쉬가 전체적으로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얼굴에 닿는 건데 너무 막 따가우면 잘 안 쓰거든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턱 쉐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주는 편인데 이게 크기가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쓸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쉐딩을 하면 얼굴 광대 쪽에 이렇게 해주는 편인데 이 사이즈가 딱 감싸주는 이런 사이즈여가지고 이 쉐딩 브러쉬를 잘 쓰고 있습니다. 딱 크기가 커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작으면 여러 번 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몇번 터치로 끝나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브러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브러쉬 중에 진짜 이거는 무조건 샀으면 좋겠다 하는 브러쉬는 딱 하나인데 투쿠입니다. 투쿠 1번. 이거 아이라인 잘못 그리시는 분들이나 아이라인 섀도우로 그리시는 분들 꼭 이거 1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브러쉬입니다. 나머지 브러쉬는 사실 저는 크기 위주로 많이 봐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할 건데 제가 여태까지 사보고 또 받았던 것들을 써봤을 때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것들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추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엄청 요청이 많았었는데 사실 제가 막 브러쉬 좋아하는 이유가 뭐 크기, 발색력 이게 두 개가 제일 커가지고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브러쉬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